Day 3. Remember this expression.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표현을 배우고 응용해 보세요. 하나를 배우면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Had better. 뭐뭐하는 것이 좋다. Had better plus 동사원형은 뭐뭐하는 것이 좋다, 뭐뭐하는 것을 추천한다를 의미하며 걱정, 조언, 충고, 권유의 의미가 됩니다. 만약 뭐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으면 had better not이라 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강한 경고나 협박의 뉘앙스도 가질 수 있기에 윗사람이나 고객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고 부하 직원, 친한 사람들 등에게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You'd better listen to the teacher.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go to sleep early tonight. 일찍 자는 게 좋을 거야. Rashid has a high fever. He'd better not come to work today. 라시드에게 고열이 있어. 오늘 출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Helpful tip. Listen to someone. 남의 말을 듣다. High fever. 고열. Early tonight. 이른 저녁, 일찍. Go to work. 출근하다, 일을 시작하다. Had better. Had better. Had better.